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절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렸듯이 그 말벌집을 따가지고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 따가지고 냉동실에 얼가놨는데 완전히 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저거를 노봉주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주가 너무 까딱이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여기다 좀 받아놨다가 벌통을 넣고 벌을 넣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엄청 독합니다. 말벌은 지금 냉동실에서 기절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를 완전히 해놓고 잽싸게 갖고 나와가지고 말벌을 넣고, 그리고 말벌집 껍데기는 띠내고 안에 집 보면 새끼하고 알이 들어있는 거, 그거는 프로폴리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요게 술에 담글 겁니다. 자, 냉동 시켜놓은 벌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을. 아, 이겁니다. 벌이 움직이기 전에 잽싸게 넣어야겠어요. 벌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벌집을 노봉방이라고 합니다. 벌입니다, 벌. 말벌이면 말벌. 벌집은 무균 상태, 무균 상태 아시죠?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균제이기 때문에, 이 벌집 안에는 균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벌집을 안 넣으라 근데 집사람을 다 넣으라 하네요. 이제 이게 기절해이기 때문에 깨나기 전에부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요거는 저는 집사람이 벌집 구멍을 막았던 거고 가장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한 마리 끌어가지고 있네요. 벌이 깨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벌집을 넣으라고 하니까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이게 깨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나쁜 병균에 대한 염려가 적고요. 산삼보다 더 귀한 영양식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봉방의 효능은요, 기관지염, 중풍, 기관지 천식, 당뇨병, 간기능 개선, 유방암, 신장염, 염증, 종창, 기관지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초 강목 아시죠? 본초 강목에는요, 풍을 다스리고 독을 없애며 종기를 없애주고 통증을 먹게 하고 악성 종기 그리고 악성 부스럼에 발라 씻어주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의서, 그 허준의 의서라고 할 수 있죠. 동의보감에는 프로폴리스를 뜻하는 노봉방이 해소천식에 효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수말벌, 황말벌, 말벌 등의 벌집을 늦가을, 늦가을이나 초겨울, 제 생각에는 초겨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채취할 때 보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0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전부 다 벌집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화장기로 막아가지고 뺄 수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실 우리가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 딱 그때 막으니까 아무도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때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겨울에 애벌레와 함께 채취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말리거나 볶아서 약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채취해가지고 냉동실에 바로 때려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놨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얼어가지고요. 꽁꽁 얼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벌침도 안 나고 이때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술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알코올 30% 도짜리 알코올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득 넣어가지고 꽉 지금 밀봉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벌집하고 벌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밀봉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걸러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씩 이렇게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땅벌은요, 수맥이 없고 햇볕이 잘 들며 깨끗한 곳을 골라가지고 집을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풍수들은요, 풍수, 정말 유명한 풍수들은 명당을 찾는데 정말로 탁월한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찾나 이를 봤더니 땅벌집이 있는 곳을 갖다가 최고의 명당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흐르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은 습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풍수에서는 방에 습이 흐르는, 수맥이 흐르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하죠.
자, 노병방에 복용기법이 있어요. 그걸 무턱 떼고 먹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루에 3에서 6kg 정도를 갖다가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은 물에 달여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알코올에다가 캬 담가가지고 빼가지고 술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걸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외용시 바를 때 있잖아요. 피부나 뭐 이런 데 바를 때는 노봉반을 가루로 내가지고 개어서 바르거나 또는 달인물로 환부에 약기운을 씌우게 되면은 효능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씻어주면은 그걸로 개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씻어주면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노봉반이라 하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은 기혈, 혈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조심히 정말로 조심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잘못 먹으면 탈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기가 세약해진 사람, 기가 약한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더라도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적당한 양,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더 먹어도 되고 좀 기가 쇠한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맞게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다하게 복용 시에는 급성신장면 급성신장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급성신장염을, 왜냐하면 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성신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오래 다리고 먹거나 안 그러면 볶아가지고 약성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중성화 시기가 먹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가득 채우겠습니다. 가득. 이야, 이거 남네요.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다 지금 빼는 겁니다. 지금요 안에 들어는 공기를 빼게 되면 술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질 때까지 조리했고요. 그리고 깨어나면 그 전에 빨리 잽싸게 덮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담금주, 30도짜리 담금주에 벌이 한 200마리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집을 하나 통째로 다 넣었습니다. 이 말벌입니다. 여기 집사람이 이제 몸이 좋다고 요거만 나는 벌만 넣으려고 했더니 벌집도 같이 넣으라고 하네요. 찌꺼리는 제가 좀 빼고 있습니다. 공기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예, 말벌이 지금 기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이렇게 두지를 못해요. 자, 요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숙성시키 놨다가 먹을 겁니다. 예, 오늘은 노봉주 담는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예,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